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주식TV입니다.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네. 몇 번째입니까? 벌써 156번째. 오늘 같이 공부할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조금 낯서시죠?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다가 작년에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네이버에서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유튜브도 나오는데요. 그걸 보고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로닉 다, 이 리포트 제가 다쓴 겁니다. 일일이 제가 다 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쓰려고 애를 쓰는데요. 오, 지금 보니까, 네. 2020년 하반기에, 오, 영업이익이 의미가 있네요. 자, 무슨 일일까요? 자본금 132억이면 작은 편 아닌데요. 이 회사는요, 그 피부과에 레이저용 의료기기는 꽉 쥐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15,000개 정도 병원이 피부과가 레이저, 루트로닉 레이저 기기를 쓴다 그럽니다. 65개국이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더, 선진국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국내 비중은 적고요. 그래도 국내 웬만한 피부과는요, 전부 루트로닉 레이저 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로 레이저로 뭐 한다 하면 전부 다 루트로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와, 3분기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3분기 실적 나오면서부터 이때부터 주가가 들썩이기 시작했거든요. 이 회사 그동안 계속 참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맨날 적자지? 이게 문제였는데요. 3분기부터 이제 회사가 그동안에는 그동안 R&D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프로젝트 투자를 뭐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야, 좀 적당히 비용 통제도 하자. 하니까 벌써부터 영업이익률이 급속히, 특히 4분기는 어닝 스프라이즈 수준도 아니죠. 어닝 스프라이즈를 훨씬 넘어가는 수준. 그래서 이 회사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야, 돈좀 아끼면서 해보자. 이래 버리니까 이게 확실히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실적이 주가에 가장 의미 있게 미치는 회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그래서 주 제품 클라리티, 뭐 리젬드, 라셈드 울트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주목되는 게 요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클래시스라는 상장사가 지금 시총이 한 9천억 하는데요. 클래시스의 슈링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 클래시스가 시총이 한 1조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회사가 주력 제품이 슈링크입니다. 슈링크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요, 이 하이즈에 해당한다. 하이프, 집속 초음파로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회사가 루트로닉이 레이저만 하다가 이제는 네, 다른 쪽으로 또 확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특히 카트리지, 소모품을 쓰는 걸로. 왜냐하면 클래시크 슈링크가 이게 소모품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코카콜라 냉장고를 갖다 놓으면 코카콜라 제품을 계속 쓰듯이, 그래서 소모품이 필요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 루트로닉도 배웠는지 이제 소모품이 필요한 걸로. 그래서 지니어스도 있고요. 지니어스 에너지원 이제 고주파입니다. 고주파. 다음에 아큐필슨 EMS입니다. EMS. 그리고 리메드 있죠? 상자사 리메드가 EMS죠. 그다음에 하이저라는 게 하이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다 피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대를 하는데, 이 회사가 중요한 건 레이저란 기반이 있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신뢰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다른 제품을 하더라도 들어가기가 용이한 거죠. 들어가기 용이하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소모품까지 탑재를 하게 되면요, 훨씬 수익성이 높고 꾸준해지겠죠. 클래시스처럼. 그 다음에 그동안 돈 많이 든게이 알젠 때문에 많이 들었습니다. 알젠. 할 때는요, 이건 안과용 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기존의 레이저 치료질이란 진행 속도를 지연하는 정도인데요, 여기에는 선택적으로 제거를 해서 좀 그야말로 치료를 할수 있는 걸. 그래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CSC 어렵습니다. 중심 장애성 망막병증. 이거는 네, 2020년부터 배출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용 통제, 이젠 돈좀 그만 쓰자. 프로젝트를 대폭 좀 줄이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회사는 매출 한 1,300억 나겠고, 영업이익은 한 260억 나겠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매출은 회사 제시보다 훨씬 크게 보고요. 영업이익은 회사보다 적게 보네요. 자, 그러면요. 결국 이 회사는 주가는 그럼 어떻게 봅니까 하면요. 그 시가총액으로 봐야 됩니다. 그 루트론이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 한 초반전은 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클래시스가 한 1조 합니다. 클래시 한 9천억대인데요. 클래시스가 9천억대면 이 루트론이게 기술력이나 이런 시장 지배력이나 등을 볼때 3천억은 3천억대 초중반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5천억 수준까지는 갖다 놔도 뭐라 그럴 것도 없다. 그래서 2021년에 지금 3분기 실적 나오면 시장이 깜짝 놀랐고요.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면서 깜짝 나왔는데, 네, 2021년은 완전히 회사가 수익성이 자리 잡는 한 해가 될것 같고, 그렇다면 클래시스 대비 낮은 시가총액은 네, 점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가 13,000원대 주가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주가는 이게 상대 비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여러분 바쁘시지만 네, 제가 리포트 쓰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거 아시죠? 5분만 시간 내셔 가지고요.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투자하시기 전에 어떤 회사인지 알고 꼭 투자하는 습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156번째 루트론에게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